네, 우리 아동모 나는 일주일에 4시간 일하고 1,000만 원 번다. 사장 5장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사장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삶의 기본이죠. 옛날에는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돈이라는 것은 오래 열심히 땀 흘려 힘들게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하고 싶은 거 조금이라고 많이 버는 거 나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바라는 건데, 그죠? 우리는 왠지 어려서부터는 그렇게 하면 나쁜 건지 배워왔어. 힘들게 벌어야 한다. 아마 그런 고정관념들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일하면서 많이 못 벌고 힘들게 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정말 본것이 1챕터에서는 자신을 만나라. 아, 정말 이게 제 인생을 바꾸었죠. 한 30몇 년간 나를 모르고 살았는데 삶이 힘들지 않았었는데 그 원인이 이제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었고 나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준 내용이죠. 나를 만나야 한다. 어떻게 질문으로 정말 인생에서 가장 서글픈 게 있다면은 내가 나를 모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못 살아가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써붙여놨어요. 여기 책상 앞에다가 세 가지 질문인데 잘 보이신가 모르겠는데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매일매일 보면서 하고 있고 저도 이 질문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제 블로그 한 7천 개 되는데 그 중에 한 2천 개 아마 넘을 거예요. 이게 다 질문에 대한 거였어요. 매일매일 질문했죠. 너는 누구냐? 네가 좋아하는 게 뭐냐? 네가 되고 싶은 게 뭐냐 했던 질문을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조금 저라는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나를 관찰하라. 제가 신 대표님한테 이 마음 관찰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었거든요. 그전까지는 이 마음을 관찰한다는 개념을 몰랐었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 마음, 감정이 관찰 대상이잖아요. 그때 소개해준 책이 이제 왓칭이라는 책인데 그 책도 봤었는데 깨달았죠. 이내 생각, 마음, 감정이 관찰 대상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는 대상이라는 거는 그 대상을 보는 사람이 있고 대상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와 생각이 분리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온전히 그런 생각, 마음, 감정을 관찰하는 관찰자인 거죠. 이런 좀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완전은 불완전을 끌어안을 때 가능하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많이 와닿았어요. 완전한 것은 불완전한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나는 불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함에 포함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잡할 것 없이 이제 나는 불완전하고 그래서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뭐 이런 결론에 도달하면서 조금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크니스 맞나요? 잠깐만요. 하크니스 테이블 토론식 수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에서 시작된 토론식 수업이라고 나오길 한번 유튜브에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아주 좋은 수업 같아가지고. 이거를 우리 애들하고 한번 집에서 그냥 아빠랑 뭐 가능하면 엄마도 같이 해가지고 좀 토론식으로 애들하고 발표도 들어보고 생각도 들어보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고 되고 싶은 것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안 하려는 거, 하기 싫은 거, 요거를 적으라는 얘기가 되게 마음에 와닿아서 저도 하기 싫은 거 있는데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마음에 와닿고요. 그다음에 그 호흡을 관찰하라. 이것도 되게 기억이 되게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관찰한 적이 많이 없었었는데 게다가 호흡을 정리하라는 게 관찰하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과 명상을 접목하라 상상. 이거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래서 호흡을 좀 관찰하라는 얘기가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됐는데 그래도 그 예시를 들어주시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호흡을 관찰하라 얘기가 되게 저는 이제 마음에 좀 와닿고요. 웃음으로 긴장
풀고 힘 빼기는 아까 얘기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감사의 편지, 감사의 선물, 생활화 하기도 되게 마음에 와닿고, 큰 일을 하려면 작은 일부터, 예, 요것도 5분이라도 매일 하라는 얘기가 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와. 그 4장에 4-1, 4-2 부분에 이제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삶의 기본에 뭐 나를 가장 먼저 나를 만나라, 뭐 나를 관찰하기 이런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한테 좀 관심이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좀 소설책 같은 거를 많이 읽었었는데 그 소설책을 읽다 보면 안에 다양한 인물들이랑 사건 같은 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거를 뭔가 제 삶에 좀 적용시켜 보는 그런 연습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 아 내가 이 소설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왜 마음이 동요가 될까? 아니면 왜 나는 이 사건이 슬프게 느껴질까? 그런 것들 좀 들여다보는 작업들이 결국에는 뭐 소설의 그 캐릭터를 이해하는 걸 넘어서 나의 모습을 좀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제가 좀 비교적 빠른 시기에 뭐 좋아하는 일을 찾거나 나에 대해서 알게 된 이유도 아마 책을 통해서 계속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건들을 간접 경험하면서 그 인물들과 사건에 반응하는 내 모습을 봤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